돌덩이 TV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. 소방전기 기사 핵심 단답형 배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 13일차 23번 문제입니다.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. 피형 수신기의 예비 전원을 시험하는 방법과 양부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. 시험 방법은 첫 번째,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,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 표시의 절환 여부를 확인한다. 세 번째,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떼고 자동 절환 릴레이의 작동 상황을 확인한다. 양부 판단의 기준은 첫 번째,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타입인 경우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,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입니다. 두 번째, 수신기의 형식이 LED 타입인 경우에는 LED가 녹색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,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입니다. 아래 그림은 예비전원 시험 버튼을 눌렀을 때 24V 정상으로 표시가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. 여기서 절환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. 절환이라는 단어는 전환이 된다, 변화가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13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